1977년 지구를 벗어나 우주로 향한 보이저호. 이미 목성과 토성에 대한 정보를 지구에 전송했고 태양계 끝을 향해 빠르게 날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And then each one flew by Saturn and then Voyager 2 flew by Uranus and Neptune, each time increasing their speed until they could leave the solar system. 이런 탐사선들의 노력 덕분에 아름다운 토성 고리가 얼음과 먼지와 바위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Saturn's rings are a good analogy for what the early solar system would have been like, that disk from which the planets formed. And so by understanding the interactions of the ring particles, we're learning more about what the early solar system may have looked like as those tiny objects were coming together that went on to accrete and then form the planets in the solar system. 우주 탐사선들의 활약을 통해 태양계 비밀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태양계의 중심인 태양. 지름은 지구의 109배, 질량은 지구의 33만 배로 태양계 전체 질량의 약 99%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크고 무겁습니다. 또한 태양은 지구에서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스스로 빛을 냅니다. 태양빛이 지구에 도달하기까지 8분 30초가 걸릴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죠. 하지만 태양이 태양계의 중심이라는 걸 알게 된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뉴욕에 자리한 콜롬비아 대학교. 이곳에는 세상의 중심을 바꾼 귀한 책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1543년 발간된 코페르니쿠스의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 이 책에는 우주의 중심이 태양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바로 지동설입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이 책을 통해 태양이 우주의 중심에 있다는 걸 주장합니다. 하지만 혁명적인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 빛을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류는 아주 오랫동안 지구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여겨왔고 당연히 태양도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탈리아 피렌체.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이곳에서 새롭게 조명됩니다. 지동설을 확신한 갈릴레오가 이를 증명해 나갑니다. 바로 망원경을 통해서죠. 1609년 갈릴레오가 직접 만든 직경 4cm의 굴절 망원경. 갈릴레오는 이를 이용해 처음으로 밤하늘을 관측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올려다본 밤하늘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움은 새로운 발견으로 이어졌습니다. 갈릴레오는 최초로 달의 분화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태양을 보고 우리가 속한 은하수를 망원경으로 관측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성 주변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합니다. Dall'osservazione di Giove invece Galileo ricavò
la scoperta di quattro astri che giravano intorno al pianeta, quattro satelliti di Giove, che erano una prova ulteriore a favore del sistema copernicano.갈릴레오는 목성의 위성에 주목했습니다. 목성이 자신의 주위를 도는 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건 모든 천체가 지구 주위를 돌 필요가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목성의 네 위성들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지지하는 증거가 됩니다. Non solo la Terra aveva una luna che girava intorno, ma anche Giove aveva quattro lune che giravano intorno e tutti insieme giravano intorno al Sole.갈릴레오는 지동설의 또 다른 증거를 금성의 관찰에서 찾아냅니다. 만약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다면 지구에서 본 금성의 크기는 항상 일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갈릴레오가 본 금성은 관측 시기에 따라서 모양과 크기가 달라졌습니다. 이런 갈릴레오의 관측을 통해 사람들은 비로소 지동설을 믿게 됩니다. 하지만 갈릴레오의 혁명적인 우주관은 신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졌고, 갈릴레오는 종교 재판을 받습니다. 망원경을 이용한 관측과 우주를 탐구하는 실험적 아이디어를 가진 갈릴레오. 그를 통해 사람들은 태양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관측을 체계화한 사람은 요하네스 케플러. 그의 대단한 업적 뒤에는 스승인 티코 브라헤의 놀라운 관측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Tycho Brahe was an astronomer in the 1500s who made very careful observations of where the planets were. This is before the time of telescopes. So his instrument of choice was called the Quadrans Muralis. It was a very large protractor, if you will, as large as a room. And he would measure the exact angle that a star made with respect to this large protractor and take observations this way. 그는 6분의 1이라는 기구를 가지고 매일 밤 천체를 정밀하게 관측했고, 그 결과 어마어마한 양의 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티코 브라헤가 세상을 떠난 후 행성 운동을 연구하던 케플러는 첫 번째 난관에 봉착합니다. 행성의 운동이 완벽한 형태의 원이라고 했던 코페르니쿠스의 주장과 티코 브라헤의 관측이 일치하지 않았던 겁니다. 케플러는 화성의 궤도를 중심으로 수백 번의 계산을 반복했고, 그 결과 행성의 궤도는 거리와 속도에 일정한 관계가 있는 타원 궤도임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이 타원 궤도를 바탕으로 행성의 운동 법칙을 만듭니다. It was only until Kepler's laws described the motions of the planets and predicted where they should be in the sky exactly. But he had no idea why they should do this. And that would come later in the 1600s. 행성의 운동 법칙에 대한 원리를 알아낸 사람은 바로 아이작 뉴턴입니다. 그는 케플러가 관찰을 통해 찾은 운동 법칙을 이론으로 설명했습니다. 영국의 왕립 학회. 이곳에는 갈릴레오 케플러가 시작한 천문학의 혁명을 완성시키는 뉴턴의 위대한 책이 있습니다. 1687년에 출판된 프린키피아. 뉴턴은 이 책에서 케플러의 법칙을 증명해 보입니다. 바로 중력을 통해서죠. He explains how it works, how it holds the planets in their motions,
and their elliptical orbits. He works out the mathematics behind how the universe is put together. 뉴턴은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사과는 지구의 인력을 받아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달은 왜 떨어지지 않을까? 달과 사과를 통해 뉴턴은 천상의 운동과 지상의 운동을 연결하는 중력 법칙을 발견합니다. 뉴턴은 이 법칙을 대포를 이용해 설명했습니다. 대포에서 포탄을 발사하면 적당한 거리를 날다가 지구로 떨어집니다. 좀 더 세게 쏜다면 더 멀리 떨어지겠죠. 그런데 만약 대포를 지구 중력과 비슷한 힘의 속도로 쏜다면 지구가 원형으로 휘어있기 때문에 포탄은 계속해서 지구를 돌게 됩니다. 이런 원리가 달에도 작용합니다. 만약 지구가 달에 아무런 힘도 미치지 않는다면 달은 자신의 운동 방향으로 가려하기 때문에 궤도 밖으로 날아갈 겁니다. 그러나 지구와 달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달은 궤도를 계속 돌게 됩니다. 뉴턴은 이를 바탕으로 모든 사물이 서로 끌어당긴다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합니다. 케플러의 행성운동 법칙도 뉴턴을 통해 비로소 이해됐죠. Is the illustrative matter. So this is full of figures of various types to demonstrate how gravity works. This is the track of a comet as it moves in its orbit around the sun. 혜성도 만유인력의 법칙에 따라 태양을 돕니다. 현재 인공위성이 지구를 도는 원리도, 로켓이 우주로 날아가는 원리도 뉴턴의 중력 법칙에서 시작됐습니다. 400년 전 뉴턴이 발견한 법칙은 우리 삶뿐만이 아니라 우주를 지배하는 원리였던 겁니다. Isaac Newton was one of the greatest physicists of all time, but even he said he got to where he did by standing on the shoulders of giants. 프린키피아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발견이 담겨 있습니다. Where he stood in a darkened room with a prism, shone a tight beam of white light through the prism and split it into its constituent colors, colors of the spectrum. And here we see in this drawing, in this letter, him describing just such an experiment. 뉴턴은 프리즘으로 빛이 여러 가지 색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처음으로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뉴턴의 관찰을 통해 비로소 빛을 과학적으로 접근하게 됐습니다. 빛에는 또 어떤 비밀이 담겨 있을까요? So here's this. Here's a beautiful pattern, a rainbow pattern that's coming out of the prism here. So you've actually got a red light at one end of the spectrum, and it goes all the way through oranges and yellows and greens and blues, and right the way up to, you can even just see the very faint violet light out beyond the blue here. So this is the white light of the sun split into all the visible colors of the rainbow. 하지만 뉴턴도 빛의 완전한 비밀은 풀지 못했습니다. 130년 후 독일의 한 수도원, 여기에서 빛에 대한 인류의 획기적인 발견이 시작됩니다. 1805년, 프라운호퍼가 렌즈 제작을 위해 수도원으로 옵니다. 프라운호퍼는 색소 렌즈를 제작하기 위해 유리를 연구하던 중 램프의 스펙트럼에서 밝게 빛나는 선을 발견합니다.
당시 호퍼가 봤던 그 빛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Hier hat Fraunhofer 10 Jahre lang geforscht, experimentiert und seine wichtigsten Erfolge erzielt. Vor allem hat hier die 6 Spektralfarben im Sonnenlicht entdeckt und zweitens innerhalb dieser 6 Spektralfarben die dunklen Linien, die man heute Fraunhofer'sche Linien nennt. 당시 프라운호퍼는 분광기로 빛을 연구했습니다. 분광기는 빛을 스펙트럼으로 분해하여 조사하는 도구죠. 그런데 프라운호퍼가 분광기로 태양빛을 분석하자 태양 스펙트럼 속에서 검은 선이 나타난 겁니다. 스펙트럼에서 보이는 검은 선이 바로 프라운호퍼가 발견한 것입니다. 그는 500개의 흡수선을 밝기 순으로 나타내 빛의 분류 체계를 만들었고 이 체계는 태양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됩니다. 태양이 보내는 신호이자 에너지의 전달체인 빛. 오늘날 과학자들은 프라운호퍼선을 이용해 태양과 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필립 세로 교수도 그중 한 사람이죠.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스탠포드 태양 연구센터. 태양의 움직임을 측정하고 스펙트럼을 통해 태양의 구성 성분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태양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우선 태양빛을 스펙트럼으로 분석합니다. 태양과 같이 열이 나는 물체는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구성 원소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본 태양은 대부분 수소로 채워져 있고 헬륨이 20%, 나머지 원소들이 5% 정도를 차지합니다. 또 태양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90여 가지의 원소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프라운호퍼선은 오늘날까지 태양과 별들의 특성을 알아낼 수 있는 중요한 과학적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뉴턴과 프라운호퍼의 발견 덕분에 우리는 태양계의 원리와 태양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현대의 과학자들은 거장들의 발견을 토대로 태양빛이 보내는 신호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태양과 태양계는 어떻게 탄생한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빅뱅입니다. 우주의 탄생 빅뱅이 일어나고 90억 년이 흐른 후 초신성의 폭발로 흩어진 별의 잔해들이 모여 커다란 성운이 형성됩니다. 그 안에서 태양과 태양계를 구성하는 행성들이 만들어지죠. The solar system is made, we now understand is made up of many leftover pieces of the formation of the sun. You can think of the planets as leftovers from when the solar system was put together, the sun was put together. The biggest of these leftovers we call planets. 태양계의 행성은 크게 두 종류로 분류됩니다. 태양과 가까운 거리에서
무거운 원소들을 끌어당기며 암석으로 구성된 지구형 행성. 지구와 닮은 행성을 뜻하며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이 지구형 행성에 속합니다. 다음은 목성형 행성. 태양과 먼 거리의 기체들이 중력에 의해 응집되면서 행성을 만드는데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 여기에 속합니다. 우주에 대한 관심은 사람들을 망원경 앞으로 이끕니다. 한 아마추어 천문가들의 모임. For an object a billion miles away, it looks decent. Wow. The image you see left an hour and a half ago at the speed of light. Wow. 망원경을 통해 본 하늘은 아주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Back here on the four. Oh yeah, perfect. The rings, everything. Oh yeah, it's awesome. I actually saw the Saturn with the rings and everything. It wasn't really huge. I've seen it like bigger sometimes when they have it here. But it was really cool. You could actually see like the main body of the planet and then the rings. So that was really cool. 이들에게 우주는 어떤 의미일까요? These objects live for billions and billions of years. Our lives is not even a wink of an eye. You know, such a short time, so better enjoy it. 아주 멀리 있지만 우리는 우주의 천체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래서 더 신비한 거겠죠. 행성을 좀 더 가까이 보기 위해 과학자들은 우주로 탐사선을 쏘아 올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우주를 비행하며 이들이 전송한 자료에는 행성들의 특별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태양과 가장 가까운 수성은 무수한 운석 구덩이로 덮여 있습니다. 이 행성은 이산화탄소로 채워진 두꺼운 대기를 가진 금성. 새벽에 보이는 금성을 새별이라 부르기도 하죠. 이 우주선은 화성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화성은 활발한 화산 활동으로 계곡 형태의 지형을 볼 수 있는 행성입니다. Mars is about half of the diameter of the Earth, about 10% of the mass of the Earth. And it has a lot of water on its surface in the form of frozen ice. It also has a thin atmosphere. Its atmosphere is made of carbon dioxide and nitrogen gas, a lot like Venus's. 목성 탐사선 주노. 세 개의 거대한 패널을 갖추고 태양광 동력으로 비행합니다. 주노가 목성까지 도달하는데 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다음은 아름다운 고리를 가진 토성. The ring system is beautiful. It's hard to imagine, though, that it's really made of trillions of tiny chunks of ice, a little bit of rock, but mostly ice. And these all orbit Saturn individually. The extent of the rings is something like a million kilometers across, and yet the thickness is less than 10 meters. 수소와 헬륨, 얼음으로 만들어진 천왕성. 마지막 행성인 해왕성까지 태양계에는 8개의 행성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충돌하지 않고 자기의 궤도를 계속해서 도는 이유는 바로 뉴턴의 중력 법칙으로 설명이 됩니다. 뉴턴의 중력 법칙은 지구와 우주를 연결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지구를 벗어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중력 때문이죠. Newton's law of gravity applies to baseball and cannonballs and planets around the sun, but it turns out that when objects are moving very fast or when they're extremely heavy, those laws have to be modified a little bit. 하지만 드넓은 우주에는 뉴턴의 중력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수성의 궤도가 약간씩 변하는 겁니다. 행성의 운동 법칙에 의하면 수성의 궤도가 일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성이 태양에 가장 가까워지는 지점, 즉 근일점이 아주 조금씩 이동한 거죠. 이런 현상의 비밀을 푼 사람은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 무거운 물체의 질량이 시간과 공간을 휘게 만들어 다른 물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 현상을 설명했습니다. Heavy ball bearing and put it on a balloon or a surface, you can see it bends it. Heavy ball bearing on this surface, you see it bends the surface. And if I take this light ball bearing and put it nearby, it rolls down. It rolls towards it. Now it doesn't roll towards it because it's attracted to the object. It rolls towards it because it's rolling in a curved space.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태양에 가깝게 접근하던 수성이 태양이라는 거대한 물체로 인해 휘어진 시공간으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Space curves in the presence of matter. And that means light, which goes in straight lines through space, ends up curving. In 1919, in fact, it was discovered that the light from distant stars was curving around our sun. 빛이 휘어지는 걸 확인한 건 영국의 천문학자 아서 헤딩턴. 달이 태양을 가리는 일식을 통해 찾아냈습니다. 계기 일식이 일어날 때 태양 바로 옆에 보이는 별의 위치를 사진으로 찍었고 그 별이 다시 나타났을 때 위치를 비교했습니다. 그러자 별의 위치가 이동한 것처럼 보였죠. 그럼 어떻게 빛이 휘어질까요? 우주에서 빛은 직선으로 움직이려 하지만 커다란 별이나 은하단처럼 질량이 큰 물질이 있으면 시간과 공간이 휘어지고 빛도 이 휘어진 공간에 의해 위치가 왜곡됩니다. 이를 중력 렌즈 효과라고 합니다. This is another massive cluster of galaxies, and there are five images of the same spiral galaxy in the background that you can see in different locations here, and you can recognize this galaxy here, but spread out and smeared around by the gravitational lensing. Without the lensing, that galaxy would have been only this big. It would have been this very small little galaxy in the distance. But the lensing has spread the light out and magnified those galaxies so that you get much more detail and you can study them much more carefully. 수천 개의 은하가 모인 은하단은 강력한 중력이 생겨 빛을 크게 휘게 만듭니다. 그리고 볼록 렌즈와 같은 효과를 만들기도 하죠. 과학자들은 중력 렌즈 효과로 더 멀리 있는 천체의 정보를 알아내는 데 이용합니다. 빛이 휘어지는 원리를 알아낸 아인슈타인. 그는 뉴턴의 중력 법칙을 우주 공간으로 확장시켰고 시간과 공간이 상대적이라는 원리를 통해 새로운 차원의 우주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태양 에너지의 원리를 찾아냅니다. 지구는 태양이 있어 특별한 행성이 됩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빛과 에너지를 보내주기 때문이죠. 우리는 태양이 보내는 빛과 에너지로 싹을 틔우고 생명을 유지합니다. 지구 생명체와 우리 인간은 태양 없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할 수 없습니다. 태양의 빛과 에너지는 어디에서 만들어질까요? 바로 태양의 중심부 핵입니다. 약 1400만 도에 이르는 태양의 핵에서 수소에서 헬륨으로 변화할 때 미량의 질량이 줄어들고 그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Hydrogens fuse together to make helium. So in the end, four hydrogen atoms disappear and one helium atom is created. And the helium weighs a little bit less than the four hydrogens. And that little tiny bit less is released in energy. 이런 원리로 매초 6억 톤의 수소가 5억 9,500만 톤의 헬륨을 만들어내면 남은 500만 톤이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이런 핵융합의 원리를 설명한 건 아인슈타인의 E = mc제곱 방정식. m은 질량이고 e는 에너지입니다.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에너지와 질량이 같다고 보고 태양 에너지의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태양에서 핵반응으로 사라지는 아주 작은 질량의 빛의 속도의 제곱이라는 어마어마한 상수가 곱해지면서 커다란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독일 뮌헨의 도이치 박물관. 이곳에는 오토한과 슈트라스만이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실험으로 증명하려 한 도구들이 보관돼 있습니다. 이들의 실험은 핵분열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럼 핵분열은 어떻게 에너지를 만들어낼까요? 우라늄은 핵분열로 인해 질량 수가 작은 두 개의 원소로 분열되는데 이때 질량이 줄어들고 줄어든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If you start with a heavy atom like uranium and you split it into pieces, then you get some energy out of that too because the pieces weigh less than the original. And in the same way you're extracting energy, but there it's by fission. 핵융합이나 핵분열이 일어날 때 질량이 줄어들면서 큰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태양에서는 핵융합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이 에너지는 태양의 빛과 열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또 다른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This is the Mars Science Laboratory. It's going to launch in August of 2011. It's the largest rover we've ever sent to Mars. It's a complete laboratory. It'll be able to take its arm and scoop up samples, put it into the chambers and make actual measurements, just like you would from a laboratory on the Earth. 화성에 직접 착륙하게 될 탐사선의 이름은 화성과학실험실. 바퀴로 화성을 돌아다니고 카메라로 표면의 이미지를 찍을 수도 있습니다. 탐사선은 화성에서 생명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인지 살펴보고 생명의 증거가 될 흔적들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We think that liquid water may have flowed on Mars. There's evidence found by the rovers that are currently there that perhaps liquid water did flow on Mars in the past. 화성에서 액체 상태의 물을 찾는다면 과거 생명이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 지구처럼 생명체가 살고 있을지도 모르죠. 우리는 지금 지구와 같은 행성을 찾아 태양과 태양계의 비밀 속으로 점점 다가가고 있습니다. 약 46억 년 전 별의 잔재들이 모여 생성된 태양과 태양계. 지금도 태양은 끊임없이 핵융합을 하고 있고 그 빛과 에너지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약 50억 년 후
태양은 그 수명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이 우주에서 사라질 때 우리 지구와 다른 행성들도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Eventually, a star like our sun will exhaust all of the hydrogen in its core. Not to worry, this will take several billion more years. 지구 밖으로 눈을 돌리면 우리가 사는 우주는 한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끝이 어딘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학적 발견을 통해 태양과 태양계의 신비를 찾아냈습니다. 모자나 우리는 태양계를 벗어나 우리 은하를 보고 우리 은하를 넘어 더 큰 우주로 다가갈 것입니다. 그곳에는 어떤 우주의 신비가 숨어 있을까요?